멀리서 정민이가 오는 것 같은데. 어? 정민아! 이리 와! 아! 우리 정민이 씩씩하게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을 안고 마스크를 하고 그리고 또 나이키 모자를 쓰고 아, 그리고 또 아주 검은 바지와 그리고 또 어우 신발 봐요. 멋쟁이들이 신는 신발을 신고 지금 우리 정민이 도착했습니다. 우리 정민이 어때요 지금 기분이? 좋아요. 어떻게 좋아? 그냥 많이 좋아요. 아 정민이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데 마스크 좀 벗어도 될 것 같은데 잘생긴 얼굴을 우리 친구들한테 좀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민이 전화 많이 기다렸죠? 네. 어떻게 기다렸어요? 나에게 전화가 올까 말까 반신반의 하면서 기다려서 아니면 어떻게? 반신반의 하면서. 오 근데 전화가 왔을 때 그 기분?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되게 좋았어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좋았다. 그때 딱 전화가 왔을 때 그때 우리 정민이의 어떤 행동 그리고 또 표정 지금 한번 재생을 해줄 수 있나요? 자!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이 정도는 이제 우리 목사님의 오바였습니다. 하여튼 우리 정민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정민이는 질문 들어갑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답니다. 예. 분열의 연기 역사하는데도 우리 정민이는 꿋꿋하게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우리 정민이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정민이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 나중에 교회에서 보자. 나중에서 교회에서 보자. 그죠? 6학년 친구들한테도 반말라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다시 하세요. 자 시작. 형들 교회에서 보고 얘들아 너희도 교회에서 보자. 야 우리 정민이 정말 착하죠. 예. 하여튼 정민이는 가정 교육을 굉장히 잘 받은.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자란 귀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만 딱 더 질문할게요. 우리 정민이 전화 왔을 때 동생이 자기는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통곡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나요? 네, 통곡까지는 아니고 그냥 찔끔찔끔 눈물을 흘렸어요. 찔끔찔끔 눈물을 흘렸다. 이만큼 저희 바이블스타가 정말 많은 친구들에게 인기와 그리고 또 많은 친구들에게 호응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 임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하여튼 우리 정민이 너무 오늘 만나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전 집사님 아주 거룩하게 삼행시 베드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전 집사님도 감사하고 우리 정민이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 생각날 때마다 또 기도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주성 목사님께서 지금 특별히 카메라 촬영을 하고 계십니다. 좀 이따가 우리 박주성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잘생긴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민이에게 선물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김정민 친구 선물을 받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박수. 자 우리 정민이 위해서 짧게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김정민 친구를 위하여 부족한 종이 기도하고 또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선생님들이 정말 우리 정민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있는 과정 속에 사오니 빨리 코로나19가 정민이의 말대로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우리 정민 친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동생에게 잘하고 또 효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아들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민이를 통하여서 이 믿음의 가정이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다음 만날 때까지 함께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권하유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우리 정민아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이렇게 임팩트 있게 좋았지? 네. 좋았어요. 자 우리 그렇다면 우리 정민이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뭐 목사님 물어봤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까? 바이블 스타 하면 알지? 네. 바이블 하면 스타 이렇게 하는 거 알지? 자 우리 정민이하고 바이블 스타 마지막으로 하고 우리 정민이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블 스타!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저는 지금 초등부 친구 한 명을 만나러 나왔어요. 3학년 안현서 친구를 만나러 나왔는데요. 바로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바로 앞에 주차장이 나와 있거든요. 네네.
네, 현서 친구가 나오기로 했습니다. 현서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어서와, 어서와.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어서와. 지금 일로 올래, 현서야? 어디, 있죠? 어서와, 어서와. 현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우리 현서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그동안에 잘 마스크 벗을 수 있어요, 잠깐? 땡큐. 자, 현서, 그동안에 잘 지냈어요? 네.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어요? 놀면서 지냈어요. 놀면서? 집에 있으면서 주로 무엇을 했나요, 현서? 여러 가지 했어요. 여러 가지를. 현서를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현서 혹시 바이블스타 봤어요? 네. 바이블스타 어떻게 봤어요? 재미있게 봤어요. 재미있게. 네. 지난주에 현서가 이제 전화를 받았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미안한데 동생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안 윤서요. 윤서. 윤서는 유년부인가요? 윤서도 혹시 바이블스타 전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 바이블스타 전화를 꼭 받기를 원하죠, 윤서도? 네. 그래요. 자, 이렇게 바이블스타를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등부 친구도 그렇고, 유년부 윤서 친구도 그렇고. 자, 이거는 약속한 선물인데, 현서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축하해요. 윤서도 나중에 전화 받으면은 이 선물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세요. 그래요. 오늘 이렇게 현서하고 윤서 친구와의 만남을 가져봤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하고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는데 현서하고 윤서가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어요. 먼저 현서부터 초등부 친구들하고 선생님한테 한마디 부탁할게요. 여기를 보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하게 예방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래요. 또 선생님에게 한마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래요. 보고 싶다고. 약간 강제적으로. 자, 이번에 유년부 윤서 친구가 유년부 선생님하고 친구들에게 한마디 부탁할게요. 코로나가 없어지면 우리 다시 만나자. 그래요. 다시 만나자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오늘 이렇게 현서하고 윤서 친구와의 만남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고 두 친구의 만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 스타! 안녕!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지난주에 퀴즈 정답을 맞춘 우리 주하은 친구 집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은이 전화 연결해서 우리 하은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주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집 앞에 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내려보내 알겠습니다. 주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쿠팡맨 사상 최단 시간 전화 연결된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받아주시네요. 네, 이제 내려오면 우리 하은이 곧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와, 어서 와. 아이고, 예쁜이들. 어서 와, 어서 와. 잘 있었어? 카메라 보고 서는 거야? 일로, 일로, 일로. 여기 예쁜 데서 찍자. 아니, 이게 뭐예요,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요. 하은아. 아이고. 반가워, 하은아.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네. 아이고. 하은아. 바이블스타 지난번에 하은이 나온 거 봤어? 네. 몇번 봤어? 한 번이요. 한번 봤어. 전도사님 몇번본줄 알아? 전도사님 재밌어가지고 지난번에 다섯 번 넘게 본거 같아. 우리 하은이 팬들이 벌써 생긴 거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아직 인기 실감이 안 되죠. 고향에 있는 전도사님 어머니한테
아이고, 우리 하은이 너무 예쁘다고 지난주에 보면서 어쩜 그렇게 귀엽냐고 팬이 됐다고 연락이 주셨어요. 네, 하은아 고마워요. 하은이 덕분에 어머니랑 통화할 수 있었어요. 네, 우리 하은이 혹시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 아니죠? 긴장돼? 긴장돼. 어떻게 여기 하면 잘 봐줘봐. 아이고, 어떡해. 우리 하은이가 약간 긴장한 것 같아요. 원래는 되게 장난도 많고 되게 장난꾸러기예요. 그쵸? 네, 우리 하은이 장난꾸러기여가지고 전도사님이 작년에 처음 눈썰매장 같이 갔을 때 그때부터 전도사님 장갑도 막 땅에 집어던지고, 그쵸? 기억해요? 기억 안 나요? 아, 네, 우리 하은이가 그렇게 아주 애교쟁이고 장난꾸러기고 그래요. 자, 우리 하은이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하은이 혹시 이 영상을 통해서 영상 편지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혹시 뭐 엄마나 아빠나 아니면 친구도 아이고, 우리 하은이가 긴장돼가지고 잘 못했나 봐요. 혹시 이렇게 전도사님 인터뷰할 거 어떤 질문할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준비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어떡해. 하은아, 일단 너무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자, 일단 선물을 줄게요. 자, 선물. 네, 이거 작은 선물이지만 우리 하은이 오늘 되게 기뻐했으면 좋겠고 오늘 남은 하루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은이 빨리 우리 교회에서 만나자. 그래, 우리 이거 보고 마지막 우리 바이블 스타 인사 한번 할까? 네, 자, 마지막 바이블 스타. 안녕.